삶이 도산 지평 도산 지평 인제 아 선우라고 해버렸어 어떻게 내가 맞춰 말아 아쉽네요 뺏겼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아니 근데 수지 씨 네. 수지 오늘 저희가 왜 모였죠? 오늘 한번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맞아. 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정말 익숙한 용어가 됐을 것 같더라고요. 친숙하기는 한데 사실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기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혹시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브레인이다, 브레인.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드라마 왜 예고편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기저. 맞아, 맞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회사를 말한다. 스타트업. 근데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자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의력, 이렇게 좀 새롭고.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고. 창업의 가능성을 캐치하는 통찰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 이런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혁 씨는 뭐 없어요? 저는 소통이요. 왜냐면 고객들의 불편한 것도 좀 자유롭게 잘 들어줘야 되고. 맞아, 근데 그거 진짜 안 들어주면 좀 그렇죠. 네, 자유로운 소통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우리 드라마에서 괜찮겠죠? 네, 괜찮아. 다들 진짜 잘하고 있어. 다행이다. 한나 씨도 잘하고 있고, 수지 씨도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우리 잘하고 있어. 각자 인물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자질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 굉장히 냉철하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딱 자기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저는 약간 서포터 느낌이죠. 약간 아니, 누군가를 밀어줄 수 있는 기술자 같은 느낌이다 네, 보니까 그런 것도 네, 자질로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신뢰가 가잖아. 그쵸, 내가 또. 실수해도 누군가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알바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 판단력이 또 좋아요. 굉장히 훌륭하죠. 네, 훌륭하고 좀 눈치도 좀 빨라가지고. 맞아요. 지평이는? 네,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죠. 그런 자질들. 그리고 누군가를 깨우쳐주고 이끌어가는 팩트 폭격기. 폭격이죠. 폭탄이에요, 폭탄. 진짜 저희들은 어떤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작진에서 게임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임이죠? 창의력 테스트. 만약에 근데 저희가 이거를 딱 맞췄어요. 그럼 저희도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게임을 잘하네요. 전 욕심 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전! 뭐야? 아 이거 너무 쉽... 혹시 그거? 사이드킥? 아. 인제! 네. 바나나 킥! 도산! 이불 킥! 오! 어? 지표! 진짜요? 구석지! 킥! 구석, 사이드킥! 구석킹! 구석킥! 구석킥? 도산! 구석! 구석킥? 아 잠깐만! 어? 인제! 코너킥! 아 선우라고 해버렸어! 아 얘 1박 2일에서 선우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이럴 수가... 야 원샷 욕심이다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오 이런 걸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인제! 가로수! 수가 가로수! 조금 좀 못 맞힐까요? 다음 문제 도산! 빈 공간! 서로! 아 지표! 아 얘 1박 2일에서 성공 하니까 자꾸 하지마! 네 알았어 누군가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네 지표! 20단! 팜팜팜팜 편집 편집! 팜팜팜팜팜팜 서로! 아, 판사! 아, 딱 보니까 저건데 인재! 네. 2판 4판! 어? 정답입니다! 2판 야, 4판! 대단하다!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야. 대박이다! 정답이 있었어? 대기실에 정답이 써 있었었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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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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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무 데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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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무룩해 아, 네. 공인가? 바람 빠진 거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반갑습니다. 너 또 왔어? 알겠어, 알겠어. 감자인가? 도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인사. 세 글자. 왜 저한테만 자꾸 아 이거 하세요? 지평. 네. 돌잔치. 도산. 돌인사.
소스. 지표. 인사돌. 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 기술자로서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인재는 알았대. 어, 창의력 대장이네. 아, 이게 뭐야? 지평?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땡. 땅콩인가요? 어, 땅콩이구나. 인재. 크라잉넛? 야,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잘 말해? 아, 난 저게 땅콩인 줄은 몰랐는데. 아, 원샷 욕심나는데. 우와. 하나 맞췄어? 아니, 나는 지금 관람객이야. 해질녘. 어, 자꾸 저한테. 어, 맞췄어. 인재. 해수면? 뭐, 이거 정답 있어? 아니,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떡하지? 너무 재미없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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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조금 좀 못 맞힐까요? 아, 정답. 공중전화. 어, 정답. 아, 이게 왜? 왜? 아, 전화기가 공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이예요? 하이? 저 답인 거 같아. 다 나왔어. 하이파이. 하이. 하이파이브? 지평. 하이라이스. 어, 정답. 아, 나이스. 별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별나다 라디오 별 인재 라디오 스타. 어, 정답입니다. 오, 울고 싶다. 울고 싶다. 라디오. 아, 나도 하나만 맞추고 싶다. 근데 난 다 약간 주워 먹는 거 같아. 아니, 라디오하고 별을 하는데 답을 몰라. 도산. 어떻게 내가 맞춰봐라. 아, 잠깐만요. 답은 확실히 알아요? 달미 한번 기회 주세요. 확실히 알아요. 달미 한번 기회를 주고. 아, 나도 하나만 맞추고 싶다. 촛불이 팔을 보고 있는 건가? 초가 팔을 보고 있어요. 아, 나왔어. 달미. 초음파. 아쉽네요. 뺏겼어요. 아, 됐다. 이제 하나 맞췄으니까. 야, 근데 초음파는 좀 억지긴 하다. 어? 만세삼창? 어? 뭐야, 만세삼창 아니야, 형? 아, 저게 비예요? 네 글자가 힌트고요. 어, 저게 비라고요? 아, 비처럼 삽이 내리고 있어. 삼지창이 창이 내리고 있어. 비창, 창비. 아, 오빠가 이건 풀어야 되겠다. 아, 도네요. 창피해, 창피. 창피해까지는. 아, 어? 창피하다. 어? 포크예요? 포크. 저 설마 포크예요? 야, 이거 그림 너무. 너무 속상하다. 팩트 폭격기. 인재, 포크레인. 야, 저걸 맞춘다고? 오빠가 다 했는데. 형, 왜 늘 다 하고 안 맞추는 거야? 야, 저걸 맞춘다고? 인정, 이런 인정. 승리를 했네. 이런 재능 있는 줄 몰랐네요. 순발력 테스트. 한국의 가수 수타미, 실리콘밸리. 어, 그렇게 시크하게 맞춰버려? 실리콘밸리 스타트. 이게 다 같은 글자예요? 눈부신 한청춘. 아니, 아름다운 한청춘. 파도가 높아서 아름다운 한 게 아니. 아니, 파도가 높아서 사자성어요?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파랑. 파란 하늘. 아, 달미. 파란 만장? 오. 아, 파란 만장. 제일 와. 똑똑하다. 방금 달미 그거 맞추면서 브레인으로 등극했어. 올라가고 있어요. 열심히 따라오고. 아니, 근데 죄송한데 여기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마이크 계속 들어가는 거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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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래, 이거 도사이가 먼저 맞춰봐요. 그 뭐지? 그게 모솔 뭐 이런 거 아닌가? 모태 솔로. 모태 솔로. 어? 어, 정답을 아시는데? 해. 도산. 모태 솔로. 아, 진짜. 달미가 거의 주워줬다. 주워서 드렸습니다. 드래곤 마운틴. 달미. 포스트잇. 포스트잇은 세 글자다. 포스트잇. 그럼 저 실례지가 안 된다면 주혁이랑 저랑은 잠깐 뒤로 물러나 있을까요? 어차피. 저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럼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 나 기회 한번 줘요. 아, 기회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산. 지평회사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지평회사가 AI 비용이 없고. 아, 이거 대사잖아. 도산. 지평. AI 스피커 영실이라고 늘 동문서답하는 스피커. 어, 아니, 그죠? 도산 씨. 네. 어, 이렇게 대사를 한 적 있어요. 동문서답. 정답입니다. 어, 다행이다. 도산. 도산.
스티브 잡스. 아, 맞아, 맞아. 어제 이번에 되게 풍쟁이. 야, 이 두 자매 또 그냥. 웃는 상이에요. 안 웃고 있어도. 스타트업 재밌게 보십시오. 대한나 씨. 아, 고민 상담이 다 너무 어려운 건데. 감사합니다.